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와이파이가 안 된대요, 최근에. 그냥, 언니, 제가 눈물코랑 다크서클이 진짜 심한데 가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서 가려도 나중에 되면 다 지워져요. 어떻게 가려야 되나요? 근데 눈물코랑은 사실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지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림자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장소에 가면은 가린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딱, 타입의 컨실러로 눈물꼬랑 그림자만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파우더 타입 파운데이션 아시죠? 팩트 타입의 파운데이션? 그걸로 꾹꾹 눌러서 고정해주셔도 되게 잘 커버되거든요. 저도 눈물꼬랑 조금 있어요, 이쪽에.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안녕하세요. 다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지금 저는 촬영장에서 밥 먹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내가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켜가지고 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없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예뻐요? 오늘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 물이 있나요? 물이 아예 없나요? 물 있어요. 출연하실래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아니 왜 아무도 나랑 같이 방송을 안 해? 핑크 홍수 같이 와서 하자니까요. 왜 그래요? 말도 제일 잘하면서, 나보다 말도 잘하면서? 오징어 될까요? 무슨 오징어야? 사람한테 오징어가 뭐야, 그쵸? 너무 비교돼. 뭐래? 자존감 떨어졌는데, 자신감 못 떨어졌어. 나니탑의 때른. 아! 지금 김치볶음밥 먹고 있어요. 김치볶음밥. 제가 일본어를 그래도 진짜 조금은 했었거든요. 근데 다 까먹었어. 원래 일본에 누구나 한 번씩 J-POP에 빠지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 중학교 때. 그래서 막 엄청 영상에서 다르게 실제로 부끄럼을 많이 탄다고요? 아니, 별로? 아, 누구? 핑크공주? 핑크공주라면 그럴 수 있지. 아, 김치 비빔밥이 아니고 you should say 김치 볶음밥. 프라이드 라이스. 진짜 맛있다. 아무튼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써주면 내가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그냥 없어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어. 알겠다, 고자 임마. Have you eaten this? This is so good. So good. 무슨 일이 있어 어제? Nothing. 아, 내가 얼마 전에 Q&A를 했는데 누가 뿌링클이 진짜 맛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날 뿌링클 먹었잖아. 처음 먹어봤어. 제가 원래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뿌링클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처음 시켜 먹어봤거든?
좀 맛있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뿌링클 소스 있잖아요. 그 약간 요거트 같은 그거? 그거를 다 먹고 봤어. 여러분, 근데 그 사실 나는 중국에서 라이브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걸요? 제 중국 웨이보 계정 있으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중국에서는 라이브 되게 많이 하고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 분들이 봐주시는, 그리고 또 해외 분들도 많이 봐주시는 인스타그램에서 하려니까 사실 약간 어색한 건 사실이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할까? 왠지 중국에서 라이브 하는 거는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난처해,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언니, 오늘 디오니소스 갖고 좋다고요? 디오니소스가 무슨 여신이었지?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가 무슨 여신이었지? 아무도 내 얘기 안 듣고 있어가지고 미안. 왜 한국인도 편해해주세요? 아니, 내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한국 분들이나 이렇게 해외 분들 많은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를 한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수레신이라고? 뭐 춤? 술이야 춤이에요. 술이야 술? 누저세도 아니에요. 지금 와주셨으니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혹시 베르나르 베르베르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분 있으신 책 중에 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약간 좀 많은데, 독수가 좀 많은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포도주를 처음 만든 신이에요. 진짜요?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나한테 이렇게 바로 알려주고 고마워요. 훨씬 낫다.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뭐라는 줄 알아요? 무식해서 그렇대. 아, 무식이 죄는 아니죠. 더 배울 기회가 많아지는 좋은 거지. 백지화인 거지, 머리가. 담을 게 더 많은 거지. 마치 처음 산 외장하드처럼. 언니가 읽는 댓글이 저희한테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그럼 내가 더 자세히 읽어줄게요. 같이 들어요. 공감하면서 들어요. What is it? This is 김치볶음밥. It's Korean food. 이거 뭐라고 설명해? Fried rice with 김치? 김치. 주소 알려달라고요? 선물 보내시려고 그러시죠? 근데, 아, 근데 진짜 선물 뭘 준비해 주셨길래. 저는 물론 선물 주시면 너무 좋은데, 저희 회사로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 회사 검색하면 나와요, 주소가. 저희 회사 3층 김민서 대리님을 통해서 주시면 돼요. 그분이 저에게 뭐 브랜드 선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대리로 받아서 검사도 해주시고 수량 체크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아! 죄송해요. 2층 문무사무실 2층 김민서 대리님. 민서 대리님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출연을 엄청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밥 먹고 계셔가지고 제가 밥 먹고 보여드릴게요. 아, 다 드셨어요? 그럼 오셔도 돼요, 이제. 다 드셨대요. 저기, 한 번만 선물 소개 좀 해도 돼요. 선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전 사실, 여기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알려주셔야 돼요.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봬. 그런가 봬. 아무튼 선물 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을 거고요. 왜냐면 저를 위해 시간을 또 투자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문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강남 주소로 2층 김민서 대리님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뭐라고 써주셨어? 언니 전 필리핀 사람이에요. 근데 포니아 부탁해랑 나와 하고 싶어요. 그건 괜찮아요? 미안해 한국어 못해요. 포니아 부탁해랑 나와 하고 싶어요가 무슨 말일까? 나와 하고 싶어요? 아 하고 싶다고요? 아 근데 아직은 포니아 부탁해 2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저한테 선물 보내주신 분 적어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썼던 사람이라고. 알겠죠? 안 그러면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 엄청 열심히 잘 먹고 있어 지금. 나름 저 김치볶음밥 먹고 있어요. 언니 in English please? What should I say? Hi Vietnam. 후라이 왜 안 먹냐고요? 후라이가 다 익었잖아. 이러면 맛이 없어. 이건 영혼을 잃은 후라이거든. 뭔지 알죠? 뭔 말인지 알지?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어머. 반숙? 아니, 나 반숙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부드러운 게 좋아. 밥에 섞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밥 먹는 속도가 진짜 느려요. 진짜 느려가지고 잠깐만 기침 나올 뻔해가지고 진짜 웃긴다. 필터가 있었다 없었다가. 여러분 내가 오늘 밤에 라이브를 이어서 켰다. 왜냐면 지금 여기 그 와이파이가 너무 안 터져서,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지금 자꾸 끊기는 것 같아. 네. Do you make it yourself? For what? Do you speak French? 그냥 누구나 아는 거 하나 알지 뭐. Bonjour 이런 거. 머리 너무 예쁘죠? 가발이에요. 전체 가발. 콧물 닦는 법 영상에서? 그쵸, 제가 영상에서 보여줬죠. 이거가 이렇게 닦으면 돼요. 나는 이제 라이브를 별로 안 해봤지만 좀 길게 해본 거를 지금까지 횟수로 한 3번 정도 합치면 이제 알 것 같아. 3번 정도 해보니까. 뭐냐면 내 라이브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뭔가 수를 써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냥 한국인의 밤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지에다가 오늘 저녁 몇 시 땡땡땡에는 한국인의 밤을 열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만 재밌게 놀 수 있는 밤을 만들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공지 올리고 인스타그램을 딱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겠지? 저 있어요? 네. 저기도 한국인. 나종덕 씨? 근데 왜 한국인들 이렇게 많구만. 왜 구경만 해요 심심하게.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스타 라이브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말이 좀 많아지거든. 내가 한국인의 밤을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놀자.
잠깐 그때 댓글 안 써주기만 해봐. 진짜 나 다시 한국인의 밤 다신 안 열 거야. 알았지? 알아서 몰랐어요. 대답이 없어. 싫은가 봬. 아, 그쵸. 좋죠. 한국인의 밤. 그러면은 내가 한국인의 밤을 오늘 할까? 언니 눈 라인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신가요? 민감한 질문이면 죄송해요. 아니 민감한 질문 아니고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요즘에 아침에 여기가 자꾸 또 두 겹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두 겹이 생겨.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뭐 표현을 못하겠네. 아무튼 시간 들여서 했는데 또 다시 한 달 정도라도 시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한국이에요. 근데 또 4월 달에 한국에 거의 없어. 중국에도 갈 거고 미국에도 갈 거예요. 이거 엄청 느린가 봐. 내 말에 대답이 지금 나오고 있네. 아까 전에 댓글 얘기가. 어?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핑크공주가 지금 밥을 다 먹어가지고. 오, 사람들 너무 부끄러워한다. 미국 좋냐고요? 근데 솔직히 미국은 올해는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크푸드가 너무 싸고 이런 거 있잖아. 풀떼기가 좀 비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만한 거야. 이만한 크기? 이거 별로 안 크거든요. 요 정도? 이만한 종이 박스에 샐러드를 담는 거 있잖아요. 마트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뷔페처럼 이렇게 그거 하잖아. 그건 거의 2만 원 나와. 풀인데. 풀이랑 뭐 약간 뭐 고기 뭐 이런 거 드레싱 이렇게 있고 했는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헬티하게 사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놀러 가는 건 좋죠. 짧게 그냥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오래 살려면은 일단 돈이 있어야 돼. 거기서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아니면 정크푸드를 완전 많이 먹고 그냥 맨날 파워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괜찮아. 돈이랑 내 체력이랑 바꾸는 거지. 저 비건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비건은 아닌데, 저는 안 먹는 거 몇 개 있어요. 뭐, 그 술, 탄산, 커피, 초콜릿 안 먹어요. 풀떼기가 부의 상징이라. 그쵸? 너무나 안타까운 것. 그래서 진짜 마트 가잖아요. 엄청 막 쓰잘데기 없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할로윈이나 아니면은 그거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무슨 행사 때마다 막 마트에서 엄청 그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거 진짜 싸. 막 몇 팩에 막 얼마밖에 안 해. 몇 불밖에 안 해. 근데 또 막 또 비싼 데 있잖아요. 그런 풀떼기 많은 데로 가잖아요. 그럼 약간 좀 공손해져 사람이. 술이랑 커피랑 초콜릿이랑 탄산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요. 왜냐면 너무 맛이 없어요. 제가 관리하려고 안 먹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니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 먹고 있는데 거기다 술을 왜 먹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상쾌한 아침에 저 커피를 왜 먹어? 이렇게. 아, 커피 맛있어서 드시는 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견딜라고, 피곤한 거 견딜라고 커피 드시는 분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너 포 좋아하니? 나 포 좋아해. 맛있어. 먹고 싶어.
거기에 가서 먹고 싶어. 곤니찌와. 곤니찌와? 왜 곤니찌와야? 거기 곤방아 아니에요? 카페인 없이 사는 거 가능한, 그럼요. 완전 가능해. 카페인이 안 먹어 버릇한 사람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카페인 이만큼밖에 안 먹어봤어. 그럼 이만큼 먹어줘야 되는데 맨날 이만큼 먹었던 사람은 안 먹으면 미치는 거지. 근데 나는 이만큼 사람이야. 그래서 괜찮아요. 아, 내 말 너무 이상하게 하지 지금. 단 걸 안 좋아하시다니. 아, 단 거, 단 걸 안 좋아한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단 걸 안 좋아하긴 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맛이 없어요. 응, 거기도 카페인이 필요 없구나. 맞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 밴쿠버는 새벽 3시예요. 나도 모르겠어. 채팅창 어떻게 살아. 아니, 지금 말한 걸 먹을 수는 있어요. 초콜릿도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네, 초콜릿 먹으면은 너무 달아서 막 미칠 것 같아. 입에서 너무 단 게 오랫동안 안 없어져. 그리고 막 그거 먹으면은 입안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초콜릿 먹으면은 양치하고 싶고 막, 뭔 말인지 알지? 킹콩도 같이 하면 좋은데. 카페인은 몸에 안 좋다고요? 근데 그게 다량 섭취했을 때는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운동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카페인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당량은 괜찮을걸? 너 내 메이크업 스님이라고? 아 진짜? 고마워. 주소가 경기도 수원이 아닌데요? 여기 주소가 청담동 아니에요? 청담동. 청담동으로 나오는 주소. 아, 근데 여기 와서 안 들려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네. 뭐라고요? 여기 와서 얘기해줘요. 아, 목소리만 그럼 가까이서 해주세요. 주소야? 네, 주소. 주소 알려주신대요. 청담동 62-53번지. 청담동 62-53번지. 아, 이러고 이거 직접 얘기해주세요. 청담동 62-53번지 2층 김민서 대리님께. 김민서 대리님 이꼴 포니 집 이렇게 연결됩니다. I can't understand but I can't stop watching. 헤헤헤. Thank you. Keep watching. 배불러. 근데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저 밥 먹으러 가는데 이따 이어서 볼 수 있기를? 아니 그니까 오늘 한국인의 밤 해봐라. 어떻게 해? 할까 오늘? 오늘 한국인의 밤을 오늘 할까? 근데 내가 오늘 늦게 들어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늦게 자줘야 돼. 그래야지 같이 놀 수 있어. 내가 오늘 늦게 들어가면 한국인의 밥 못하는데. 오늘 들어올 사람 누구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잠 지금 몇 시야? 지금 아 핸드폰도 여기다. 7시 14분이야. 그러면은 지금 촬영 하나 더 나왔으니까 내가 10시, 11시? 10시, 11시쯤에 할까? 10시, 11시쯤에 한국인의 밤 할까요? 아니면 예쁜 이름 있으면 좀 알려줘.
내가 베이스가 한국이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 이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뭘로 할까? 주제? 주제는 그냥 수다야. 주제가 없어.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와도 돼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들이랑 놀아야 돼. 그거는 한국인의 밤이라서. 먹방 라이브 하신 거예요? 네, 의도치 않게. 밥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아, 코리안 파워. 아, 귀엽다. 코리안 파워? 뭔가 방송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 차력쇼 같은 거. 막 맵부심 부려야 될 것 같고. 뭔지 알죠? 딴 거 없어, 딴 거? 근데 한국인의 밤이라고 하니까 너무 문화축제 같아가지고. 내 먹방 처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중국 라이브에서 먹방을 몇 번 했었어. 드롭 유어 스킨케어 투? 아, 근데 나 스킨케어가 그때 내 그 포니스픽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써. 진짜 별로 없어요? It's not bibimbap. It's fried rice with kimchi. 김치 볶음밥. 아, 계란 역시, 계란 다 익은 거 역시 조금 약간 테러블해. 안 찢어져. 약간 인조 계란 같아. 그러면 내가 오늘 한국인의 밤을 할 건데 제목을 알려주세요. 어떤 약간 주제가 아니라 약간 내가 그거 할 때 오늘 땡땡땡 할 거예요 딱 이렇게 예고할 때 뭔가 타이틀을 딱 할 만한 그런 거 없을까요? 네일 아트? 아니, 그거 말고 제목. 한밤 포니 중계요? 한밤 포니 중계 귀엽다. Hello. Welcome. 코안나잇이요? 코안나잇? 코안나잇은 그냥 줄임말이에요? 코안나잇? 코안나잇? 왠지 설명을 안 해주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춤은 뭐야? 뭐, 나 지금 춤 보여달라는 거야? 한국의 달? 서울의 달 노래 생각이 나서요? 한국의 달. 그니까 이런 제목이 위험한 게 뭔가 오피셜한 행사 같잖아, 그쵸? 그럼 왠지 내가 무슨 뭔가 페스티벌이나 막 뭔가 여는 것 같잖아, 이런 거. 호사모? 호사모? 아, 지금 의견이 되게 많이 주시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입술을 닦으면 입술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포니 인 한국? 좀 강제로 파자마를 내가 지금 공개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파자마는 진짜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야 내 파자마는. 겟레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티셔츠가 딴 게 아니고 그냥 그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그거밖에 아니거든. 그거 막 몇 개 사가지고 막 돌려 입고 그게 다예요.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그 라이브? 집에서 할 것 같은데? 모국 토크? 모국 토크? 잠깐만, 괜찮네. 적어놔야겠네. 모국 토크? 모국 토크? 모국 토크. 헬로, I'm your biggest fan ever. Believe me. Thank you so much. Where are you from? 또 아이디어 좀 줘봐요. 포니 한박? 그럼 내가 왠지 이거는 꼭 한국 사람들 할 때는 밤에만 해야 될 것 같은 제목이잖아. 아니지, 나도 한국인의 밤이라고 했구나. 미안해요. 한국 한밤 포니 라이브요? 뭔가 거창한 긴 이름이네요. 한국 한밤 포니 라이브. 아무튼 이름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뭐 라이브를 끄기 전까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한 5분 정도만 하고 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촬영이 아직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 불타는 업로드를 위해서 할 게 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집에 가서 그 한국인의 밤 할게요. 한국의 포니밤? 한국의 포니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라이브 끄기 전에 림프 얘기했잖아요. 림프가 아무튼 얼굴에도 엄청 많고요. 이 몸에도 다 있어요. 림프가. 림프절이 쫙 있거든요. 그거 그냥 인터넷에 찾으면 림프절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만져보면 자극이 다른 살이랑 좀 다르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만지면 약간 아찔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어. 거기 림프절이거든요. 거기 세게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주자주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버릇 되거든요. 뭐 기초 바를 때 이럴 때 다 돼가지고 포라방. 포라방 귀엽다. 포라방 노래방 같아 왠지. 포라방? 포라방 귀엽네. 언니하오. 아무튼 루킹 굿이에요. 땡큐. 포라방 체리미가 했어요. 고마워요 체리미님. 포글포글 포니 언니 보러 와글와글 모여서. 그럼 포글포글도 적어놓을게요. 포글 포글. 여러분들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약간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 유튜브 주제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라이브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는 탄산이 있거든요? 근데 탄산이 아주 조금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먹을만 해요. 근데 돈 주고 사먹진 않아요, 이걸. 이거 사주셔가지고 먹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내가
그 이름 정해놓은 리스트를 읽어볼게. 모국포크가 있고, 그다음에 포니 한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내가 너무 대충 적어서 뭐라고 써. 아, 한국 한밤 포니 라이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체리미님 아까 이거 뭐라 그랬지? 포레방? 뭐라고 했지? 포레방이에요? 아, 포라방. 아, 같이 하라고, 라이브. 핑크홍주. 아니, 안 알려주셔가지고 핑크홍주 알려줬네. 아, 포라방이라고. 맞아, 포라방. 포라방이랑, 그 다음에 포글포글 나왔거든요? 포라방. 포니방? With Korean in you. 포니방도 괜찮네, 그냥. 포라방, 포니방. 방금 무슨 뭐가 물어보셨다. 지금 메이크업 영상 올라오나요? 네. 올라올 거라서 지금 어떤 거 쓰셨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영상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지금 알려주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이지? 폰이요? 왠지 라이브 키면은 막 왠지 힘들어질 것 같은 이름이다. 그쵸? 그치? 아무튼 너무 좋다. 라이브 하니까 비록 지식이 부족한 탓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말들도 많지만 재밌네요. 라이브 처음이에요. 제가 오늘을 기점으로 좀 많이 해보려고 켜봤어요. 아까 뭐였지? 뭐가 있었어? 톡? 포니와 토크?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주제는 한국인의 밤이 시초였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지? 한국인이랑 같이 라이브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나는 이제 끌게. 여러분도 나가서 밥 먹고 퇴근 잘해. 나도 촬영해야 돼서 그냥 한국어 라이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아니 근데 오늘 못할 수도 있다. 내가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글 올릴게요.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안녕. 나 지금 촬영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포니와 한국인의 밤에서 봐요. 안녕.